내 소름 돋았던 게 이번에 그 어저께 철구 형이랑 지혜랑 이렇게 나랑 진짜 개꼰대인 게 갑자기 그 노래 틀어라 했는데 갑자기 힘을 틀어라 하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지혜가 아 뭐야 이게 무슨 노래야 하는데 우리 둘이는 그때 좀 약간 벙쪘었어. 와 이런 명곡을 모른다고? 이게 무슨 노랜데 이러더라고. 와 힘을 틀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노랜데? 와. 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진짜로. 아, 진짜 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그 뭐냐. 그래서 그대는 아십니까? 이 노래? 여러분들? 그래서 그대는? 잠시만. 그래서 그대는 이 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 저, 여기,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강현수인데, 저기, 그 뭐냐. 이름 바꿨잖아. 형님, 그분 누구지? 아, V1. 그래. 와, 역시 아시네. 와, 역시 잘 통하네. 그래,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이런 거를 좀 약간 잘 모르더라고. 누가 몰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농담 안 하고, 여러분들이 뭐 동생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 뭐좀 나이가 좀 적은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V1 누군지. 그건 다 몰라요, 여러분들. 예. V1 누군지 한번 전화해가지고 물어봐봐봐. V1 누군지 다 몰라. 아, 정말로. 근데 이제 V1 하면은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는 딱 그거죠. 게릴라 콘서트 실패. 이제 저기 그 뭐냐 그 예전에 정말 유명했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안대를 가리고 정말 즉석으로 이제 게릴라 콘서트를 하는 그게 있었었어. 그게 있었는데 관중수가 5천 명이 못 넘으면 노래를 못 부르고 그냥 이제 집에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 그 개꿀잼이었어. 근데 그때 이제 강현수 씨가 이렇게 나왔는데 5천 명이 안된 거야. 5,000명이 안 돼가지고, 그때 이제 방송 못하고, 아, 그, 노래 못 부르고 막 그랬었지. 그때 강현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저기, 그 뭐냐, V1으로 바꿨죠, 여러분들. 예, 맞죠? 그거. B도 실패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B도 실패했었나? 그때? 형님들? B도 실패했었었나? 아닌데? B는 안 실패 안 했었을걸? 아, B도 실패했었었어? 아, 그런가? B 좀 약간 그 신인 시절 때 말하는 건가? 아, 실패했었구나. 그리고 2,000명에서 1,800명 와서 실패했다. 아, B도 실패했었구나. 근데 이게 좀 약간 그 게릴라 콘서트의 그 맛은 뭐라고 해야 되지? 안대를 벗어주세요! 했는데, 이, 그, 한우성, 그, 들리는 거, 그 맛으로 좀 보고 했었거든. 아, 근데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재밌었던 예능 프로그램 뭐 있었냐. 나는, 책을 읽읍시다. 그, 느낌표. 느낌표를 난 정말 좋아했었어. 왜냐면 이제 그 느낌표가 좀, 막, 밤늦게 시작했었거든. 밤늦게. 밤늦게 시작했었는데, 나는 느낌표를 정말 좋아했었었어. 느낌표를 정말 좋아했었었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일요일이면 그냥 TV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계속 켜놓고 있어야 돼. 왜냐? 엑스맨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엑스맨부터 시작해서 재밌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그냥 일요일은 그냥 TV로만 그냥 살았어야 됐어. 그때는 뭐 아프리카 TV 이런 게 있었나. 그냥 무조건 이제 공중파만 보고 그랬었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때는 이제 그 뭐냐 케이블 이런 게 별로 이렇게 활성화가 안돼 있었어. 케이블 볼 때는 뭐였냐? 온게임네, 투니버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OGN. 그 다음 슈퍼액션. OGN 슈퍼액션 보는 이유? 가끔씩 새벽에 19금 영화. 우리가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그때 이제 가끔씩 이제 19금 영화 할 때가 있어. 뭐 맛있는 떼뜨 그리고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뭐냐? 또 뭐 있더라? 아, 그 있는데. 아, 막, 그, 있는데, 그, 저기. 아, OCN, OCN. 그러니까, OCN 말하는. 그 다음에 막, 이제, 저기, 그, 뭐냐, 노랑머리. 뭐, 그런 거 있어. 그리고, 저기.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약간 보려고. 그 다음에 가끔씩 진짜 개잘 얻어 걸리면 한 새벽 3시인가 새벽 4시쯤에 뭐 하냐. 웹툰으로 돼 있는
그 19세 웹툰, 아, 뭐라고, 만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나와. 알죠,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죠? 어, 그래! 누들누들! 그래. 누들누들, 누들누들. 그런 거 이제 걸리면은 이제, 와, 이거 보면서 이제, 혼자서 막 그거 하고 하지, 진짜로. 그거 이제 막, 개 추억인데. 야, 이제 뭐 새벽 3시, 4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한 새벽 6시쯤 돼. 왜냐면은, 지금은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TV 다시 보기로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 TV 보면서 밤샘 하잖아요. 그때는 뭐 다시 보기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세트박스가 어디 있었냐? 세트박스 있었었나? 하여튼간에 세트박스 그런 거 없었어. 무조건 그냥 저기 그 뭐냐 정규 편성 돼 있는 거만 이렇게 다 보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밤샘 했단 말이야. 밤샘 했었는데 밤새고 이제 또 중요한 건 토요일날 그렇게 밤새. 그 다음에 일요일날 아침부터 뭘 하냐? 이제 가족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서프라이즈를 보는 거야. 서프라이즈를 보는 거야. 서프라이즈는 근데 더 신기한 건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아,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고,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그거는 초등학교 때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중학교 때는 디즈니 안 보잖아. 난 이제 중학교 때를 말하는 거야. 중학교 때를 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서프라이즈를 봐. 서프라이즈를 이제 보고 나서 갑자기 엄마나 아빠가 이제 빼서,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되냐? 전국 노래자랑이 시작. 난 별로 솔직히 말해서 보고 싶지 않은데, 난 솔직히 보고 싶지가 않은데, 전국 노래 자랑이 시작이 된단 말이야. 아, 도전 총곡. 그것도 미쳤지. 그 다음에 이제 전국 노래 자랑이 이제 끝나나? 아니면 그 동시간대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체험 삶의 현장 봐야 돼. 체험 삶의 현장, 그, 이제 돈봉투 이제 여기 딱할 때, 그 유니콘 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돈봉투 이렇게 하면 예뭐십 몇만 원이 적립됐습니다. 유니콘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있다가 갑자기 이런 테이블이 하나 오더니 이런 테이블이 하나 오더니 오 이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다당 다다다다다다다다 이 732만 원 진품 명품. 진품 명품 딱 이렇게 봐야 돼. 진품 명품 그다음에 이제 딱본 다음에 이제 갑자기 한 리포터가 이렇게 짱 나타나가지고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딘딘딘딘딘. 사랑을 찾고 TV는 사랑을 싣고 TV는 사랑을 싣고 TV는 사랑을 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 시간이 돼. 메인 시간이 돼가지고 뭘 하냐? 갑자기 이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톡시 틀으면서 땡땡땡땡땡땡땡 가면 한 명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야뭐 댄스 머신 유노 팡팡 차치 팡팡 진차 파치 치 파치 사람 사람 꺾기 막 존나 꺾고 팡팡팡 존나 꺾은 다음에 이제 엑스맨 이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한 8시쯤 된다. 8시쯤 되면은 이제 저기 그 뭐냐 이제 아버지 타임이야. 아버지 타임이라 가지고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이제 뉴스를 봐. 그럼 진짜 밥 먹는데 그냥 계속 아무 표정 없이 그냥 계속 밥만 먹어. 밥만 먹은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타임이 와. 뭐냐?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 눈이 와요. 이렇게 하면서 개그 콘서트가 시작이 되지. 개그 콘서트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개그 콘 내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뭐냐 개콘이 이제 끝나고면은 갑자기 태조왕건 태조왕건이 시작이 돼. 와 그러면 이제 하루 끝나는 거지 그냥 그냥 하루 이제 끝나는 거야 정말로. 그다음에 이제 하루 이제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날 갑자기 뭘 해야 되냐? 자 그날 이제 잠들면서 아씨. 이봐 학교 가기 X같다. 아 진짜 학교 존나 짜증난다. 아 학교 진짜 개빡친다. 그래 주섬주섬 이제 그 가방에다가 하나씩 준비물 챙겨. 아 진짜 근데 이제 좀 약간 노는 애들은 준비물 그거밖에 없어. 수저만 씻으면 돼. 아 씨, 수저 씻고 그냥 이제 수저통 해가지고 이제 가방에 넣어. 준비물 아무도 안 챙겨.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딱 이제 등교하자마자 일단은 등교해서 한 3교시나 이제 한 4교시쯤에 뭘 하냐? 음악 시간이야. 음악 시간이면 이제 큰일 났다. 다른 방 가가지고 야야야 리코더 좀 빌려줘. 리코더 리코더 좀
빌려줘. 진짜 미안해. 나 진짜 리코더 안 마, 리코더 리코더로 맞는단 말이야. 리코더 빌려. 근데 그 존나 리코더, 여러분도 알죠? 리코더 그거 존나, 그거 침 존나 다 돼 있는 거. 예? 아우, 진짜. 리코더 이렇게 후, 보는데, 크, 침 그거, 와, 그거 어떻게 썼는지 몰라. 어? 침 냄새 개, 개오지잖아. 그래가지고 한 5교시 때나 아니면 이제 6교시 때, 이제 뭐 하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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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복 좀 빌려, 체육복 좀. 체육복 빌리는데 단 한 명도 냄새 안 나는 체육복이 없어. 어? 단 한 명도 냄새 안 나는 체육복이 없다고. 근데 또 중요한 건 그걸 또 입어야 돼. 왜냐? 진짜 대참사가 날 수 있어. 다른 사람, 다른 학생들, 다른 친구들 다 체육복 입고 있는데 나만 교복 입고 운동장을 뛰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거든. 그렇게 대기 싫으니까 무조건 체육복을 빌려야 돼. 어, 무조건 체육복을 빌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그 뭐냐, 체육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체육복을 갖다 줘. 근데 이제 사람 새끼라면 그 빨아서 갖다 줄게 이것도 아니야. 잘 썼어 갖다 줘. 그럼 땀 냄새 존나 나고, 둘 다 얘 땀 냄새 내 땀 냄새 섞여가지고 그냥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냥 이제 체육복으로 변해져 있어. 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체육복으로 변해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진짜 쓸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학교 다 이제 마치고 한 6교시 이제 7교시 이제 딱 해가지고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집에 갈 때 버스를 타. 갑자기 카드를 하나 들더니 띡! 학생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아.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존나 개념이 없으니까 사람들도 존나 많은데 존나 시끄럽게 떠들어. 친구들끼리 한 새끼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새끼는 앉아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와 진짜 씨발 마마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막 존나 시끄럽게 떠들어. 그 다음에 어딜 가냐, PC방을 가. PC방에 가가지고 이제 PC방에 가서 자기가 이제 하는 게임 뭐 스타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람의 나라라든지. 근데 그때 제일 흥했던 게임이 서든어택이야. 서든어택이야. 그냥 다 서든하고 있었었어. 다 서든하고 막 그랬었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한 시간쯤 이렇게 되고 사용시간 선불이 5분 남았습니다. 아씨 진짜 학원 가기 싫다 진짜. 아씨 학원 가기 싫다, 학원 가기 싫다. 아, 나 진짜 학원 가야 돼. 그리고 이제 PC방 한 시간이나 뭐 두 시간쯤 하고 이제 학원 가가지고 이제 학원 가서 이제 공부하고, 공부도 솔직히 말해서 눈에 안 들어와. 어. 야, 이제 어머니의 잔소리. 이거 듣고 나서, 그때 나의 좀 약간 개인 생활을 즐기고 싶다. 아이리버 MP3 딱 하나 꽂고 잠들지. 아, 씨발, 진짜. 아, 그때가 그립다. 아이리버, MP3 꼽으면서 잘 때, 그때가 그립다. 나는, 여러분들, 아이리버 안 썼어. 나는 좀 약간 좋은 거 썼어. 미키마우스 MP3. 미키마우스 MP3. 혹시 아시나? 잠시만. 아, 나 이거 썼어. 나 이거 썼었어, 형님들. 나 이거 썼어. 이거 저기 그 뭐냐 재생곡 뭐 나오는지 안 나와. 하지만 이 귀로 볼륨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곡 넘길 수 있고. 나 이거 썼었어. 그때 이제 저기 MP3 옛 YAPP인가 옛 맞나? 옛이랑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있었었는데 와 그랬었지 진짜로.